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진호만 진행하는 본격 인맥 전환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드디어 60회를 맞이했습니다. 와. 도대체 이분들 10회 단위 할 때마다 나오셔. 그러게요. 우리가 무슨 뭐 그거 같아요. 뭔가 저기 뭔가 0 단위로 10 단위로 나오는. 그래서 다음을 끊어먹으려고. 축하 사절단. 축하 사절단. 짜고 친 것만이야. 그래서 100회 때는 끊어먹으려고 안 하려고 이제 어떻게 되지 조작을 해가지고 편수 조작을 하던가 해서. 100회까지 가긴 갑니까? 갈 거. 아니 뭐 저기 사람이. 쪼개기 사람이... 하면 갈 수 있죠. 예예예. 예, 예. 아니 그리고 또 뭐 저기 사람이 저기 뭐 꿈을 크게 가지라고 하니까요. 네네. 100회를 설마 못 채우겠어? 요즘 사커키는 100회를 못 채웠지만 다른 건 채웠어요. 제가 100회를 은근히 채우고 말아요. 사커키도 채우면 되지 다시 해서. 네, 뭐 양기자의 저주를 이겨내시길 바라고 네. 진행하시죠. 네, 아무튼간에 오늘도 네 삼구님, 쩡구님 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 한 분이 더 오셨어요. 와우.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요? 네. 해주는 거 아니고? 해야죠. 아, 예. 그... 양기자님이라고 해야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 우리 그 친해가지고 그 친하잖아요. 같은 나름 그래도 그 계열이래. 동문이래. 동문. 동문이잖아. 아 아니구나. 저는 본캠. 여기는 글로컬. 아 그래도 학교는 같다는 거 아니에요? 같은 학교네 뭐. 예. 네, 근데 그럼... 재단이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 아, 제가 재단 같아. 같아요? 재단 같아. 아 그 재단 같아. 여사도 똑같아요. 이놈의 학연 네, 지연 다 황소 똑같아. 다 황소 똑같아. 황소상 있어 똑같아. 아 그래. 네, 아니지 아니 저 저기는 여기는 또 여기 찐인데. 또 아니지. 독특한 거 있는. 참고로 없는 학과가 여기 있어. 어? 본캠이 없는 학과가 여기 아, 있어. 아 그건 맞죠. 네. 그건 인정합니다. 네, 그런 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연장선서 봐도 돼요. 아, 뭐야 이거. 왜 그만해 이제. 뭐 어쨌든 그런 거로 섭외된 건 아니고. 아 어쨌든 나는 어차피 대학원 본캠에서 나왔으니까 됐습니다. 아 예. 뭐 어쨌든 옛날에 그 영화 말고 저는 축구 좋아하다가 어떻게 알게 됐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 어쩌다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아니 이렇게 되면은 저희 그 이 섭외에 네. 이것도 무슨 뭐 이상한 뭐 저기 뭐 실세가 끼인 거 아닙니까 이거? 또 학연 또 이거 학연 또 묻혔군요. 요즘은 뉴스 난리 나잖아요. 이 방송은 써져 있잖아. 양기재 지인으로만 진행하는 아, 근데 방송. 지인이라기 애매한 게 지인이라고 해놓고 내가 원래 하기로 했던 콘텐츠를 딴 사람이랑 했어. 나한테 섭외 다 해놓고 이게, 아니 예전에 이거 말고 사카키 할 때 예전에 콘텐츠 이런 게 있다 한번 해보자고 나랑 해놓고 한 달 뒤에 딴 사람이 찍었더라고. 아니 그래서 본인 소개를 얼른 하세요. 본인 소개를 해봐요. 지금 저 그냥 일단은. 그 해리킴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팟캐스트 했었는데 그 네.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옛날 지금 이제 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 팟빵에 검색하면 뭐로 검색하면 그 됩니까? 하시파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원래는 그 축구 얘기를 하려고 아니고 그냥 잡다한 얘기 막 왜냐하면 덕질을 위주로 하려고 했었는데 어떤 덕질이었죠? 아시면서 그러세요. 제가 알아서 그, 물어보는 겁니다. 아, 그래요? 제가 그 저기 대각선이 계신 방금 말하신 분을 보면서 이제 덕질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좀 이제 여러 가지 방향성을 깨닫고 그 덕질해서 1티어가 되는 법, 탑시드가 나를 알아보는 아니, 법. 뭔 이런 소리예요? 거, 이런 거를 제가 이제 한 시간 내 속성 강의. 완전 그거요? 내 최애가 나를 봤어. 이거? 아니, 최애가 나를 봤어는 쩌렘이고 최애가 나를 알아봐요. 아 그래? 아 저분은 가면 밥 먹었냐고 물어보고 저분 왔는지 안 왔는지 눈으로 체크를 하는데. 다 과거입니다. 옛날 얘기예요. 아 얼마나 옛날 얘기라니. 야 얼마나 쳐갔었으면 아니요 저분은 쳐간 게 돌려.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예,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하시파가 보니까 작년 7월까지만 하시고 이제 없어졌네. 아, 예, 그 사정이 있어가지고. 아, 근데 저기 제목이 뭔가 어감이 묘해요. 아,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아, 지금 보니까 로고에도 하고, 있어. 예. 하시 로고도 보면 로고도 그날 녹음 딱 1화 뜨고 아. 뭐하지 하다가 하시파? 좋다 그냥 글씨로 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 보니까 하시파가 줄임말이네요. 하고 네. 싶어서 하는 거. 예. 네. 맞죠? 그거 네. 맞죠? 네. 맞아요. 하고 싶어서 맞아요. 하는 거 일부러 노린 거예요. 약간 언어 유희를. 근데 로고에는 같은. 딱 그게 있어요. 네. 아 원래 로고도 바꾸려고 했는데 로고 그냥 가자. 나 이거 그대로. 아 근데 그래요. 저도 이거 로고 그 뭐지 그 PPT 있는 공짜 무료 컨셉 아트 그대로 빠온 거라서. 아니 저희는 그 인터넷에 구글에 치면 구글에 치면 이미지 만들기 그런 거 있거든요. 아 그런 거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디자이너 구하십니까? 안 구해요 저는. 본인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공짜 무료 클립 같은데 뭐지? 너무 단순하잖아요. 뭐 플랜 스테이트 있으면 슬레이트 있으면 이거 맞아. 영화 파키지 뭐. 알겠습니다. 넘어가요. 아무튼간에 아무튼 해리킴님 모시고 원래는 저희가 하는 게 삼신문 삽시답 해가지고 원래 영화 관련해서 이 두 분은 그쵸, 하셨으니까 했죠. 예. 그러니까 저한테는 왜 신문 삽시답이에요? 갑자기 아, 이제부터 이거 약간 그 옛날에 싸이월드 백문백답 할 때 나만 백문백답 안 하면 약간 이 약간.
그렇거든요. 약간 느낌이.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웬만이다. 맹구백답인데 나는 왜 오십은 오십답 하면 약간 서러운 거, 약간 깜깜한 거 있잖아. 아, 이 사람은 나랑 약간 거리 두나.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좀 페이즈가 원래 지금 저희가 페이즈 투어를 하고 있어요. YCU에 아무튼간에 MCU처럼. 근데 어떤 이제 중간에 나온 새로운 캐릭터 나왔을 때 이제 너무 빌드업 좀 그만해라 그런 게 나오잖아요. 여론도 마블 여론도 보면은. 지어요. 뭐 이런 그러니까 여론이 좀 있어요? 똑같은 빌드업만 계속하고 있잖아 우리가 있나 봐요. 지금. 아 여론이 있어요? 있나 봐요. 몰라. 저는 여론이 아니, 없는 마블 영화의 그래. 여론을 얘기한 거예요. 양기자만 아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기자만 아는 여론이. 그냥 마블 팬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아무튼간에 그러니까. 새롭게 보여줄 캐릭터를 굳이 또 이제 오리지널 영화를 계속 만들어야 되냐 피고함 그 있잖아요. 그런 영화에서 거.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구차한 변명입니다. 네. 아니 나중에 따로 출연해서 30분 30답 해요 그러면. 아 근데 그러려고 했는데 아 제가 스포츠 쪽에서는 제가 좀 스포츠 쪽에서 부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어지간해서 그냥 신문 식당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가려고 그냥 할 생각이고요. 날로 먹겠다 이거죠. 네. 아니 그냥 뭐 그렇고 아무튼 신문 십답으로 좀 줄였어요. 네 줄였지만 사실 좀 불필요한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좀 지운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엑기스만 모아놨습니다 일부러. 네. 엑기스 치고는 뭔가 좀 그냥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질문만 줄여놓은 맞아요 느낌이었거든요? 그게 엑기스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론을 내가 나를 소개한다가 아니라 아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건 내가 물어보겠다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맞습니다. 적어도 저하고 삼군 씨하고 했었을 때는 약간 이쪽에 뭔가 좀 사상 검증 느낌 들었거든요. 아 맞아요. 네. 맞아. 아 영화에 대한 사상 검증. 맞아. 네. 맞아. 저 인간이 진짜 영화를 좋아하는 거 맞냐? 이런 거. 근데 이거 제가 받은 신문 십답도 약간 사상 검증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게 있긴 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살짝 위험해요. 이게 어차피 스포츠 프로덕션이다 보니까 제가 좀 그래서 줄인 겁니다. 네. 네네네. 오케이. 아 네. 영화 이제 저희 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제 거리감이 아니고 약간 이제 다르게 좀 컨셉을 가져가고 싶어서 스포츠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문 십답 좀 줄였고요. 근데 근데 이게 모여서 녹음하는 사람들이 다 영화랑 관련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그거죠 뭐 가오갤과 그거의 차이지 뭐. 그렇죠. 가오갤과 이터널, 약간 이터널스 그렇죠. 네, 이터널스의 차이죠. 네, 가오갤과 이터널스 차이네 맞네. 딱 맞네. 뭐 샹키하고 뭐 닥터 스트레인지 마냥. 네, 뭐 약간 그 차이가 있죠. 네, 같은 마블인데 약간 그런 네 느낌으로 네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간에 질문 들어갈게요. 아 힘들다. 현재 OTT 구독 중인 게 뭐가 있어요? 아 저는 그 넷플릭스랑 쿠팡 플레이랑 왓챠는 여기. 양 기자 오늘 끊을 거예요. 오늘 보고 오라고 임시 네, 하나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네. 그 아마존 해가지고 웨이브도 보고 있었는데 웨이브는 생각보다 제가 안 켜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는 사람이 아니라가지고 그거 봐 그러니까 신문 십답 한 거예요. 그럼 30분 30분 보자. 솔직히 말하면 요즘 영화보다 재밌는 주식이 있는데 돈 버는 얘기 했는데 왜 영화를 봅니까 왜 내가 그러니까 30분 30분에서 신문 십답 줄인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괜히 이때 이렇게 질문 답이 나올까 봐 전에 나왔던 게스트 여기 두 분 말고 다른 분이 계셨는데 뉴타입이라고 그분 30분 30분 봐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원래 이거 양 기자가 힘들어야 재밌는 방송 아니에요? 아니 시청자가 듣기 힘들 거잖아요, 느낌잖아요. 시청자분들이. 그분도 우리가 다 아는 지인이잖아요, 뉴타입. 맞아. 뉴타입 그분도. 그래서 신문지 답 줄인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질문 넘어가서 혼자 보시는 게 좋습니까? 누구랑 함께 보시는 게 좋습니까, 영화는? 저는 솔직히 이 질문이 왜 있는지 이해를 못한 게 저는 혼자 봐도 좋고 같이 봐도 좋거든요. 오~ 어떤 걸 더 선호하시나? 우무현답이구만. 저는 어떤 걸 선호한다는 아니고 영화는 뭐 보게 된다면 혼자 보든 같이 보든 다 좋다. 오. 그 약간 치킨을 좋다. 먹을 때 닭다리부터 먹냐 가까스 먹냐 그거랑 똑같잖아. 그냥, 그거네. 그냥 뭐라도 빨리 먹는 게 좋다. 그렇죠. 아니, 그렇게 피해가시는 거예요. 그 코미디언 문세윤 씨가 그러잖아요. 부먹 찜먹 문화를 하나라도 더 먹어라. 맞아. 처먹이라고. 네. 한 개라도 더 먹는 게 좋다.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잘 피해가셨어요. 네. 그럼 가장 좋아하는 팝콘 맛은? 저는 오리지널이랑 갈릭 좋아합니다. 갈릭. 아 인정하겠습니다. 그 오리지널의 갈릭 팝콘은 자고로 이게 짜야 맛있다. 짜야 맛있다. 정파 짜야 정파. 맛있다죠. 정파. 참고로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김치 팝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김치 팝콘. 저 네. 다양성은 존중합니다. 아 참고로 이번에 플러스 그 짜파게티 팝콘. 짜파게티 팝콘. 아 저 봤어요. CGV 그 나왔어요. 불닭 팝콘이은 짜파게티 팝콘이 나왔대요. 네. 물론 사 먹진 않았어요. 아 저 샘플로 먹어봤는데. 아 샘플로 주면 한번 저도 먹어볼 의향은 있어요. 아이고, 샘플로 주면 먹죠. 먹어봤는데 이거 약간 맛이 그 있잖아요 그 짜파게티 그 스프.
네네. 스프를 좀 약간 집어넣은 그 옛날에 과자를 부셔. 아니 그럼 그냥 쫄병스낵 짜파게티 그거만 그거 먹으면 되겠네. 그렇네. 아니, 그 옛날에 우리 때 그 네? 어릴 때 부셔 그 뿌려 먹는 그거랑 CGV 달게 이분도 안 되겠구만. 시즈닝이 그러니까 그 시즈닝인 것 같아 확실히. CGV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사파들을 양성하고 있네요 지금. 아니 이 얘기 근데 나가도 돼요? 저 약간 소신 발언인데 네. 시중에 가격을 올리더니 팝콘도 그런 식으로 약간 양심이 없어진 게 아니야. 아, 근데 지금 팝콘도 전체 가격을 올리고 있는 아, 그러니까, 얘기예요. 아 그 세트가 만 원을 아니 1인 세트가 만 원을 넘는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깜짝 놀라서 팝콘만 샀는데 캐러멜 팝콘 하나에 조그만 거 하나에 5,500원이 말이 됩니까? 5,000원이었을 거예요 아마. 아니 5,500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아니, 그러니까 1인 그러니까. 세트가 만 원을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무료 리필이라도 해주면은 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수긍은 하겠어요. 그래요. 큰 거 말고 작은 거라도. 그러니까요. 반만. 우리가 뭐 아무리 뭐 저기 뭐 뭐냐 팝콘을 먹을 때 손이 완전 포크레인 돼가지고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라고 한들 어느 정도는 그 정도로 돈을 받으면은. 근데 사실 옛날에 막 그랬잖아요. 그 영화관에서 팝콘 그 행사하라고 뭐 용기 갖고 나가고 맞아. 다라이 갖고 나가고 다라이 갖고 오시던 분들 잡저와 갖고 오신 분들. 아 근데 사실 그거 해도 CGV 남긴 남아요. 아 그렇긴 그러니까. 한데 원가 남아. 그 생산은 뭐 원가 얼마나 한다고 그래. 리필 해준다고 솔직히 누가 먹겠어. 영화관 들어가서 영화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다 먹어도 아 영화 시작 안 했으니까 나가서 리필 해야지 안 그러잖아요. 솔직히 필요한 사람들은 뭐 솔직히 음료도 봐봐. 음료도 진짜 맞죠. 음료도 지금 어느 이제 매장 같은 경우도 옛날에 CGV 해줬어 리필을. 근데 지금은 저 기억이 아 맞아 옛날에 커피 마시고 나서 거기서 탄산을 어 맞아 그거 해줬어요. 맞아 지금은 그냥 셀프잖아요. 지금은 아, 컵 주고 알아서 아, 그거 일부 지점은 그렇게 해요. 맞아 아 그렇군요. 구루 CGV 아 약간 네. 패스트푸드처럼 됐네요. 구루 CGV는 그렇죠. 그렇게 제가 가는 아. 송파 CGV는 그래요. 아, 구루도 그렇게 하더고 오히려 좋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그게 나아. 맞아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맞아 아 요즘 근데 그 제로콜라도 되나요? 제가 영화 가서 제로 다 있어요. 제로 있어요. 다 있어요. 원하는 걸로 담으면 돼요. 어 진짜 오히려 좋아한데 이거. 그런 지점이 아무튼 있다. 팝콘만 사다가 여기까지 왔고 그것도 이제 극장력 하고 있죠. 다음은 같은 가격 감안합시다. 어차피 이제 지금 극장력이 너무 올랐으니까 같은 가격으로 생각하시고 2D, 3D, 4D 영화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볼 수 있다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아, 같은 가격은 무조건 4D죠. 가성비 낮아요. 아 역시. 저 솔직히 4D를 본 적은 없어요. 저 3DX까지밖에 아, 안 보긴 했는데 오. 4D는 옛날에 우리 그 놀이공원 가면 그 밑에서 이렇게 아, 그런 거 맞아요. 바람가면 다이나믹 시어터 그런 거 있어. 조기교육. 느껴봤으니까 4D가 낫죠. 가성비잖아. 그리고 느낌 아니까 4D 가성비지 무조건. 2D, 3D, 4D 있으면 무조건 가성비. 역시 가성비로 가는군요. 네. 자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처음 본 영화 기억나시는 걸로 저 아마 그 007일 거예요. 아마. 어떤 왜냐면 007 하도 많은데 어떤 거 아마 다이아드 저 어릴 때 다이아드 뭐 다이아드 다이아드 아, 다이아드인데 아닌가 다이 어나더 데이예요 아니면 다이 어나더인가 뭐 하여튼 어나더 데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 옛날에 제임스 워드 2기인가 그럴 때 아마 2기면은 저기 잠깐만 한참 옛날 배우인데 손코너 네버다이? 네버다이인가? 네버다이 뭐 피어스 브로스는 저희 부모님이 아 피어스 브로스는 맞을 거예요. 노타임 투 다이? 아, 뭐 그쯤일 거예요. 아 피어스 브로스는 아니야 피어스 브로스는 아 피어스 브로스는이면 아 네, 저희 부모님이 네. 그 옛날에는 영화 아니, 틀면 뭐 그 케이블 TV에서 옛날에는 돌리면 007 했었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지금도 돌리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007을 어릴 때 부모님이 007을 맞아요. 되게 좋아하셨어요. 네. 저희 아버지도 그래가지고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특선 영화 저희 항상 그렇죠. 설날이고 추석이고 명절 그때는 007 진짜 많이 했어요. 네. 007 맨날 그러니까 007 성룡 뭐 그리고 그 저희 어릴 때는 그 있잖아요. 배추도사 무도사 아 그렇죠. 뭐 특선 만화 버터의 도사 아기 공룡 둘리의 얼음별 대모 맞아요. 얼음별 대모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되면은 무조건 케빈 맞아 케빈 뭐. 뭐.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어릴 때 007이 기억에 많이 남는 머털도사가 이제 저거 되죠. 리메이크 이제 실사와 제작 예정인데 뭐 실사 영화요? 네 실사 영화일지 아. 드라마일지 아 우리나라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하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제공으로 일본에서 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외주 줄 수 있죠. 아 그쵸 뭐 저기 뭐 미국에서 뭐 드래곤볼 에볼루션 뭐 이런 거 있었으니까 드래곤볼을 워낙 그만해 그건 드래곤볼 얘기 자 그러면 미성년 시절에 어쩌다 처음 본 성인 영화는 뭡니까? 아마 저희 때는 아마 OCN 이런 데서 그렇죠, OCN 에마보인 뭐 뽕 이런 거 했으니까 그런 시리즈가 아닐까. 아 딱 그 2시에서 3시 아니면 그렇죠. 3시에서 아니, 4시 아니, 하는? 아니 2시 3시도 아니었어요. 1시. 저희 때 1시 12시 오, 반에서 빠르네. 1시 반 뭐 그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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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보다가 한 4시까지 하면 이제 몰래 이제
저희 집은 TV가 이제 두 대가 있었거든요. 거실이랑 안쪽. 안방. 왜냐면 프로젝션을 옛날 어릴 때 제 기억에 프로젝션을 샀는데 오. 그 프로젝션도 거의 제가 중학교 때 뭐 그때쯤이었을까요 아마. 그러면 TV 한 대가 옛날에 쓰던 게 남으니까 그걸 이제 베란다에 놔두고 옛날에는 케이블이니까 뒤에 꽂기만 하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베란다 유리창으로 이제 몰래 틀어서 새벽에 보고 했었죠. 아니 그게 이게 재밌는 게 이게 OCN 쪽에서는 그 이렇게 에마보이나 뽕 그런 게 나오고 그 슈퍼 액션에서는 그 비슷한 시간대에는 그때는 그때도 이제 외화 쪽 외화인데 어, 외화인데 이게 일본 작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아, 맞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누구나 한 번은 야동을 꿈꿔 야동 안 본 사람 없다고는 저는 가정하 얘기를 드리면 그 심야 시간대에 슈퍼엑스나 거기에서 해주는 거는 AV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진짜 성인 영화. 아, 나 뭔지 알아. 로망 포르노라고 하는 그거구나. 아니, 그냥 성인 영화. 그냥 성인 영화. 완전한 사육. 완전한 사육 뭐 아니면 아니, 로망 포르노는 또 약간 스타일이 또 다른 거예요. 네. 약간 부천에서도 로망 포르노는 영화 그때 그 했었죠. 근데 이제 나오는 배우들이 실제로 그 AV 배우들 이렇게 나와서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그 배우들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되게 연기 잘해요. 맞아. 그 연기 말고 여러분들 생각은 그 연기 말고 네. 진짜 정극. 아니 실제로 강조하셔도 돼요. 네. 아니 실제로 AV 배우가 뭐 우리나라 영화에 출연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네. 대표적으로 우리 그 온 영화에 우리 방송 아 갑자기 이름이 그 상류사예요? 상류사예. 네. 아 상류사예. 그렇죠. 윤재문 배우랑 같이 네, 나왔죠. 네. 네. 유명하죠. 네. 가장 유명하던데 지금도. 네. 네. 하마사키 마오. 네. 그분은 지금도 유명하죠. 하마사키 마오. 그 뭐야? 하마사키 마오 맞아요? 나 몰라. 그냥 얘기한 거야. 아니 근데 바로 나오는 거 보니까 맞는 거 같아. 맞아요. 맞아. 맞죠. 맞다고 쳐. 애매해요. 맞다고 쳐. 슈퍼 액션이 저기로 바뀌었네요. OCN 시리즈로. 네. 바뀐 지가 꽤 됐죠. 네. 슈퍼 액션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CJ 넘어가면서 약간 정체성에 아마 좀 혼돈이 왔을 거예요 이 채널들이. 아, 옛날에 슈퍼 액션에서 네, 막 UFC 중계해주고 네, 그렇죠. 재밌었는데. 그게 아니면 뭐 채널 CJ였었고. 아 맞아 채널 CJ. 그 이전에 홈 CJ였고 옛날엔 더 거슬러 나면. OCN도 옛날에는 과거에 DCN이었죠. 배우 씨네만 배우 씨네만 됐던 거. 나도 그거 진짜 KBL DCN을 어떻게 기억하는 거야? KBL 개국식인데 그거는. 그렇지 다 요즘 사람들 모를 텐데. 스카이라이프 옛날에 접시 달 때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인권이 라이프 했었던 아~ 유료 채널은 이제 캐치 원 맞아 캐치 온이 아니야 원 맞아 캐치 원 캐치 원 케이블 예 개국 초기 개국 초기 유진아 평론가 이렇게 이런 분들이 막 광고했어요. 할리우드 최신 영화들 볼 수 있는 캐치 원 맞아 아니 그때는 근데 영화가 OTT라는 게 없었으니까 아예 개념이 없었죠. 어떻게 보면 OTT의 원조예요. 맞아 채널 CGV랑 PPB가 원래 그거 맞아 채널 CGV OCN 이런 데 먼저 이제 스포츠 하면은 한국 스포츠 TV. 아 맞아. 뭐 KBS 위성 1, 2 뭐 이런 IGV. KBS 위성으로 프리미어 리그를 접하고 막 그랬어요. 아 맞아. 그랬죠. 아 채널들이 갑자기 그렇죠. 옛날에 막 이런 게 케이블 TV는 나중에 합시다. 이건 뭐 신문 싣다 보면 나중에 하고. 자 그러면은 가장 좋아하시는 인생 영화는 뭘까? 통틀어서. 저는 국내 해외로 올라왔는데 국내는 이제 태극기 날리면 제일 좋아하고 그리고 뭐. 해외로는 이제 인셉션을 골라왔는데 왜냐면 국내로 고른 이유는 태극기 날리면 제가 한 5회를 넘게 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영화를 다시 보고 이런 걸 잘 안 하거든요. 원래 한번 보고 되게 인상 깊으면 한 번 더 보는 정도인 것 같은데 태극기 날리면 한 4회 5회를 본 것 같은데 볼 때마다 우는 것 같아요. 진짜 뭔가 끝에 그 장동건이랑 딱 그 마주 보잖아요. 딱 그쵸. 딱 모든 걸 다 알고 딱 마주보는 그때 이렇게 빵 터지는 게 약간 그 유명한 음악 그거 그러니까 심판을 노리고 한 게 맞다고 알고 있는데 돌아온다 했잖아요 이거 그걸 볼 때마다 우는 거 아 근데 그거는 진짜 너무 제가 봐도 눈물 쌤이 그분이 이제 연극계에서는 워낙 유명하신 장민호 선생님이셨는데 네. 이분이 그 지금 이제 헌액돼 가지고 극장이 이제 국립극장이 저기 그쪽에 있거든요. 서울역 그쪽 왼쪽 편에 네. 백성이 장민호 극장이에요. 장민호 배우인데 네, 극장 이름까지 그렇게 극장 이름이 그 정도면 정말 네, 헌한 겁니다. 네, 맞아. 근데 태극기 날리면 찍을 때도 되게 유명하셨다고 네, 네, 이미 연극계에서는 이미 워낙 이제 유명하셨던 네, 그래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가 기억나고 인셉션은 이제 팽이 돌리고 이제 거기서 저의 현실과 약간 허구와의 경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삶을 잘 살고 있나 이게 혹시 꿈은 아닌가 약간 그런 거를 약간 항상 이제 되돌아보는 몰라요 지금 이게 꿈일 수도 있어요. 아니 진짜 인셉션은 저도 진짜 좋아하는 영화고 아직까지도 진짜
몇 번을 봐도 볼 때마다 색다른 그런 영화. 그게 또 OC의 단골 영화잖아. 아, 그죠. 그래서 저희가 해외를 골라올 때 인셉션이나 매트릭스를 약간 고민을 했거든요. 둘 다 약간 어쨌든 현실과 허구를 왔다 갔다 하니까 약간 그러면서 이제 삶에서 이제 아 이게 꿈이 아닌가라 생각을 할 때 뺨싸대기 때려보고 한번 정신 차릴 거야. 때려봐 죽으면 압니까? 근데 아프면 알려고 하니까. 네, 이게 현실이라는 거 아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넘어서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누군가요? 원래는 국내 이제 여배우로 이제 문근영이랑 문근영 배우랑 네. 문채원 배우 되게 좋아했어요. 저 옛날에 그 바람의 원. 네. 그 지금은 잘 안 있는데 옛날에 바람의 원 DC겔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고정닉으로 조금 활동을 해서 와 이렇게 과거가 막 고정닉 좀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리뷰 그때 당시에 흔하지 않은 리뷰집이라고 네. 옛날에는 DC에서 드라마나 이런 거 끝나면 리뷰를 쓴 거를 책을 팔았어요. 모아서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그 덕후들이 직직해서 찍어서 포토집 만드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글 보통 드라마 그 커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맞아. 분석글 뭐 아니면 뭐 그 평론가 분들 몇 분 섭외해 가지고 글 써 달라 해 가지고 끼워서 한 거 저희 집에 아직도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텀블벅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이제 그쵸, 개간지 형식으로 그렇죠. 쓴다거나. 근데 옛날에는 근데 그게 제가 갖고 있는 게 250페이지인가 300페이지짜리 엄청 두꺼운 거. 진짜 두껍네요. 이 정도 되는 그것도 하드지로 돼 가지고 엄청 컬이 좋아 가지고 풀컬러로 제가 25,000원인가 3만원을 주고 그 당시에 아니 그 당시 그 바람의 왕 그 드라마가 인기가 많았어요. 예. 그게 좀 어쨌든 그때 당시로는 되게 파격적인 소재여서 그래서 되게 좋아했는데 최근에는 네 결국 돌고 돌아 이병헌 연기 잘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아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 지금 해리킴 씨가 얘기한 거죠. 저 되게 공감이 갔던 게 그 한 그 우리들의 부조스를 다 봤어요 제가. 아 다 보셨구나. 그 마지막 씬은 아 역시 이병헌은 이병헌이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던 그 회차였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공감을 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저희 형이랑 이제 지인들이랑 뭐 어쩌다가 얘기를 할 기회가 생겼는데 드라마나 뭐 저희 지인들은 넷플릭스랑 뭐 왓챠 뭐 TV 이런 거 쿠팡 플레이도 많이 보고 하니까 드라마 보면 연기 아 좀 아쉽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 배우 어쩌다가 배우 얘기가 나왔는데 이병헌이 최고다. 이병헌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배우들이 못하는 뭐 이병헌은 이런 정극, 사극, 뭐 현대극, 뭐 퓨전극 안 가리고 다 잘한다. 그래서 이병헌이 최고다. 아, 뭐 이번에도 비상선언에서도 괜찮은 연기. 그 가수로 따지면 김나박이라고 하잖아요. 김나박이 아, 김나박. 김나박이라고 네. 하는데 김나박이를 다 합친 게 배우 쪽에서 이병헌이다. 아~ 이렇게 깔끔하게 비유가 되더라고. 사실 그러니까 비상선언도 이게 이 캐릭터가 원래 진짜 누구나 너무 이제 어떻게 될지 알만한 그 캐릭터예요. 근데 그거를 진짜 어떻게든 배우가 어떻게 끌고 간 거예요. 네, 진짜 몇 살 잡고. 살렸죠. 안 그랬으면 너무 아 그랬을 건데. 잘 만들었어요. 비상선언 얘기는 주간 양기자에서 하시고. 네. 국내 배우만 하면 그러니까 해외 배우로 이제 NSA 네. 좋아해가지고. NSA. 옛날, NSA. 옛날에 많이 아. 봤어. 그 결혼하시기 전에 찍은. 작품들 많이 봤었죠. 뭐, 뭐 악마는 프라라다니 네. 그거나 뭐 프린세스 다이어리도 보셨어요. 비커밍 제인 뭐 이런 거. 인턴? 네. 인턴. 네. 인턴도 괜찮았었죠. 그래서 많이 봤었죠. 자 그리고 다음 질문 넘어가서 저희가 피할 수 없는 30분 30분 중에는 계속 있는 건데 여기까지 살려왔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배드 씬. 그 솔직히 이걸 꼭 넣으시네. 그러니까요. 이걸 꼭 넣고 저도 이거 보고 질문을 보고 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 이상적인 걸 합시다. 좋은 거.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그 저 찾다가 어바웃 타임에 그 배드씬 나오잖아요. 그 중간에 카페 갔다가 돌리 그 몇 번 돌리기 전에 처음에 그 2층에 올라가서 배드씬은 그게 약간 생각이 나더라고요. 약간 진짜 좋아하면 저렇게 하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 잠깐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저 해리킴 씨는 이제 어바웃 타임 얘기하고 근데 성구 씨 뭐 얘기했죠? 갑자기 생각나서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 쌍화점 이런 거 아니야? 아니 쌍화점 아니야. 쌍화점이 나. 근데 나 뭐 얘기했었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오. 아씨 나만 제일 좋은 작품 막. 아니 씨 여기 나만 지금 명작들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나는 아니 완전 나는 완전 사육 나왔잖아. 아니 완전한 사육 말고 나는 데드풀이요. 데드풀. 아이 내가 제일 센 거야. 아니 데드풀이 어때서? 본인 왜 함정을 들어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니 우리 꺼내지도 않았는데. 아니 듣고 보니까 아니 계속 그 코멘트를 듣고 보니까 순간 뭐야 하다가 아니 데드풀이 어때서 그래요? 그냥 본인이 그리고 함정 다 사람마다 주관이 다르니까 데드풀 재밌는데 왜?
아 이게 메인이어서 그래 우리 표지. 하필 그 하트 그거. 결국 이거 다 양 기자의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아 근데 얼마... 양 기자는 얘기했어요? 저요? 아 본인이 얘기라는 거야 이거? 이거를 100회 특집 때 얘기합시다. 어자 영어로 가자고? 100회까지 기다려야 돼? 아, 우리 지금 얘기해. 지금 얘기하고 이거 100 아니다 싶으면 자르고 100회 아니, 치면 되지. 기다립시다 100회까지. 100회까지 아, 기다리자. 기다려보자고요? 한번 존버해봅시다 한번 존버. 우리 100회 아니 100회 특집 기념으로 그냥 양기자 백문백답 우리가 하는 것도 아유, 괜찮은 거 같아. 아 좋죠 좋죠 좋죠. 이날을 기다렸다. 한두 명 더 불러가지고 양기자 그러니까. 양기자 청문회 한번 하면 되지. 뭐, 미스리님 미스리님 부르든가요. 맞아. 자 그 마지막 이제 해서 DC 영화 대 마블 영화. 어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액션을 그렇게 많이 보질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질문 보고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그래도 마블 영화를 많이 봐서 마블을 택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 뭐 그 엔드게임 보려고 앞에 거 좀 많이 몰아봤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아마 DC보다 마블 쪽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DC 거 하나 나오잖아요. 애니메이션이 설마 애니메이션 그 얘기 아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블랙 아담이라고 나와. 진짜 영화 나와. 아 그거 말 난 그 얘기 한 게 아니라 블랙 아담이 그 드웨인 존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드웨인 존스 나오는 거 10월달에 개봉해요. 네. 아 저는 그 얘기 한 게 아니라 그거 얘기하는데 알아 DC 리그 오브 슈퍼패 예 네, 슈퍼패 그거 네 맞아요. 그거 8월 10일 날 개봉해요. 맞아 이 방송 올라가는 날 개봉해요. 그거 홍보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는 아 홍보 안 했어요 그냥 그냥 우리 미주랑 약간 관련이 있길래 그래 미주가 더빙했어. 네. 아 그거였구나. 아 그 더빙 네, 우리가 아, 더빙해서 아 네, 더빙 아 난 또 계속 왜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하냐 아, 갑자기 왜 끼워넣기를 이렇게 하나. 나는 배트맨이나 뭐 이런 얘기할 줄 알았지. 아까 얘기했죠. 나는 실상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이게 빌드업이다 이런 덕질은 아, 이거 빌드업도 아니야. 이거 거의 바이, 그, 이게 바이럴이야. 아니, 그 그거야 그거 그 요구르트 행사에서 이마트 가서 요구르트 파는 데 가면 그래 맞아 네 개 사는데 쓸모 없는 건 아니야. 새로 나온 신제품 하나 이렇게 끼워 붙이는 아니지 아니 드라마에서 가위 바르는 건 똑같은 거야. 아니 그래도 아니야 또 있고 아니 비슷한 게 저도 해리킨 좀 약간 비슷한 생각이 허니버터 좀 사는데 하필 옆에 꿀가비 짱구 있는 거 맞아 아 그 꿀가비 짱구도 그리고 큰 거 주는 것도 아니야. 조그만한 거 조그만한 거 거의 한 500원치 이런 아니 지금 거. 이미주 씨가 지금 그거 타는 거예요? 아니 미주는 좋지 미주는 좋죠 좋아하는데 저희는 미주 좋아했는데 저희가 여기서 싫다고는 안 했어요. 미주 씨를 욕하는 게 아니라 3군 이렇게 끼워넣는 게 좀 말이 안 된다. 거의 뭐 옆플레 행사장 갔는데 나는 그 떠먹는 옆플레 떠먹는 요구르트 초코맛 샀는데 갑자기 맛있는 요구르트 주는 격이다 약간 그런 거죠 약간. 그리고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 내일까지 먹어야 돼. 아 웃겨. 그래요. 어 아, 괜찮은 비유였어요. 네. 자 아무튼간에 이제 이렇게 신문식답 마무리를 하고요. 어우. 드디어 이제 초반부터 강렬한데? 네,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매해마다 저희 스포츠 프로덕션 아마 이제 이런 테마로 아마 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막 한국 영화도 막 엄청나게 연대기를 했었고 2002 월드컵도 그랬죠. 막 어떻게든 하긴 했지만 네. 하면서 느낀 게 아, 한 스포츠 팀이나 한 스포츠 이벤트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편씩 끊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거 관련된 이슈를 토대로 이게 저희가 약 이쪽이 그런 거네요. 저희 뭔가 소위 말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문사나 그런 거 보면은 뭐 사회부, 뭐 정치부, 뭐 스포츠부 있잖아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이쪽에 뭐 스포츠부? 체육부. 체육부 그렇죠. 야, 그냥, 아 그냥 문화체육부. 아니 그냥 특별 편성이라고 합시다. 뭘 체육부를 따집니까? 제가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예.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3회 연속 걸쳐 가지고 또 이제 다양한 스포츠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은요. 저희가 녹음하는 날 기준은 오늘 딱 시작이 됐어요. 몰랐는데 오늘 개막전 한 거죠. 저희가 네.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기다렸나요? 두 분이 기다렸어. 우린 네. 몰라. 아니 근데 솔직히 기다렸나요? 말하면 스포츠로 이제 골을 네. 빨려고 했으면 토트넘 왔을 때 올 라팅이나 토트넘 편을 했어야 되지 않나 약간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안 하잖아 지금. 아니 어차피 계속 오실 거잖아요. 아 뭐 계속 올 건 계속 올 건데 그런 거 약간 골 빨려면 그런 타이밍을 얘기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좀 손흥민이 다음 시즌 어차피 이번 시즌 뛸 거잖아요. 아 이번 시즌 뛰는데 네. 한국에 왔을 때 내한 행사를 했을 때 했습니다. 이미 늦었잖아. 아, 이미 그래서, 리그 시작했는데 뭔 지금. 그래서 보러 갔습니까? 아 저는 예매를 실패하고 아, 솔직히 어떠셨어? 말하면 가격이 너무 세서 좀 쎘죠? 세죠? 네.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매진됐잖아. 아 그죠. 저 솔직히 이렇게 티켓 파워가 좋은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구단이 두 경기 다 매진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단이 원래 저는 네. 이렇게 인기 있는 구단이 아니거든요. 제가 거기를 좋아하지만 이렇게 인기 있는 구단이 아니에요 원래. 네, 뭐 야 토트넘 파워 진짜 손흥민 파워. 손흥민 파워. 네. 손흥민 파워. 일단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뭐 이건 손흥민 때 합시다 그러니까. 슈퍼리그 때 합시다. 언제 근데 진짜 이 오늘 저희가 녹음하는 내용은
저 정군 저 정군과 그리고 삼군 씨가 정말 네. 어 이거는 정말 해보자 해보자 못해서 했던 거라서 하는 거라서 네. 어,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 사실 저희 저는 모릅니다. 이게 이대 저 자세히 몰라서 그래서 오늘은 바로 고시엔 특집 잠깐 하려고 네. 하는데 솔직하게 저희 밥 먹는 동안도 이 얘기 했거든요. 결과 어땠네. 저는 관심이 없어. 저는 솔직히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 학교가 뭐고 저 학교가 뭐야? 난 몰라 관심 없는데 네. 그래서 어떤 대회입니까 이게? 네, 이게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작 소개를 해드렸을 때 고시엔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고시엔 정확하게 대회 명칭은 전국 고등학교 야구 선수권 대회예요. 네, 대회고 이게 이제 뭐 언론이나 미디어에서는 이제 그냥 쉽게 이제 줄여서 이제 소위 고시엔이라고 하는데 그 고시엔이라는 표현도 뭐냐면은 이제 그 이 전국 고등학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 이제 본선 대회가 열리는 그 한신 고시엔 구장이라고 있어요. 그 일본 프로야구 MPB의 한신 타이거즈의 메인 네. 홈구장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본선 대회를 다 열거든요. 결승전까지 다 네.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고교 야구의 상징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 동대문 운동장 같은 지금은 네. 목동 야구장 네. 같은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사실 일본 우리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름을 풀려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네. 일종의 상징성이 된 게 고시엔이라는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대통령배 이런 거잖아요. 그냥. 옛날 그렇죠. 식으로 하면 갑자원 한자 그렇... 한자 그대로 풀었으면 갑자원이고. 그렇죠. 갑자원. 네. 뭐 우리나라 치면 봉황대기 뭐 이런 느낌. 봉황대기. 뭐 청룡기 뭐 그런 청룡기. 거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은 우리 그 봉황대기 청룡기 이런 거를 다 한 번에 합친 게 그 고시엔인 거고. 그렇죠. 네. 네. 우리는 이렇게 청룡기, 대통령기, 뭐 봉황대기, 뭐. 황금사자기 이렇게 네. 다 나눠서 하잖아요. 예. 네. 최근에 뭐 주말 리그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뭐 고교야구 최강전 해가지고 아, 맞아요. 네. 그럼 최강자전 네. 마지막에 하죠. 저기 용진 씨가 만든 거 네. 그런 걸 따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일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또 워낙 또 야구는 또 어떻게 보면 역사가 길잖아요. 그만큼 국기라고 볼 수 있죠. 맞아, 국기라고 국기 중에 하나라고 또 봐야 돼요. 대표적인 스포츠 중 하나다 보니까 우리보다 더 야구에 열광하는 나라죠. 네. 정말 야구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양기자한테 이걸 한번 던져보자는 게 생각보다 이 고시엔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도 엄청 많습니다. 많죠. 네. 예. 많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네, 영화도 네. 있고 만화도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KBS 뉴스도 고시엔을 한 페이지로 뭐 우승이나 준우승하는 팀에 대해서 한 페이지로 항상 다르긴 하더라고요. 9시 뉴스. 그 뭐냐 KBS 기자분이 쓴 책이 있어요 이번에 고시엔을 배경으로 해서 본인의 그 지식이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쓴. 써서 내놓은 책인데 청춘 여름 그리고 청춘 여름 꿈의 무대 고시엔이라고 뭔가 KBS 타이틀이 예쁘다. 예, 스포츠 기자분이 쓰신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사서 읽어봤거든요. 네네. 읽을만합니다. 재밌어요. 예, 여러 가지 뭐 그 일본 사람들이 왜 고시엔에 열광하는가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우리 그 뭐냐 한국 그 우리 한국계 그 고등학교 교토국제고 네. 그 교토국제고 돌풍을 다룬 이야기도 들어가 있. 고 여러분으로 읽어 홍보는 아닌데요 읽을만하다 이거예요. 그냥 네. 고시엔이나 뭐 일본 야구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하면은 한번 읽어봐도 괜찮을 만한 책이에요. 출판사 분에서 여기서 광고 들어오면 저희가 뭐 양 기자가 받아서 선물로 드릴 수 있거나 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조회수가 잘 나와야 되는데 들을까요? 아 모르죠 혹시 있을지.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러면 이 고시엔이라는 게 결국엔 일본 사회나 일본인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로 그런 작용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 고시엔이라는 게 일본의 고교 야구 팀 모든 전체 팀들이 그 야구부가 있는 팀이 2,000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학교들이 다 참가를 한다는 거예요. 여름 그러니까 봄 대회는 선발전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협회에서 선발을 해서 몇몇 학교 성적이 좋은 몇몇 학교들을 이렇게 선발하는 건데 여름 대회는 말 그대로 일본에 있는 그 지역 47개 도도부연 47개 맞죠? 47개 도도부연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그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대회 예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이거는 리그전도 아니에요. 그냥 토너먼트로 대지를 짜서 한 경기 떨어지면 바로 탈락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대회 지역 대회 우승하는 팀이 그 지역을 대표해서 아까 정군님이 말씀드린 그 고시엔 구장에 자기 지역을 대표해서 그라운드를 밟게 되고 본선에 진출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서는 건데
그것이 이제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천 몇 개 모든 학교가 있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 야구부에서 뛰는 선수들은 이제 자기 학교를 대표하고 자기 지역을 대표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출전을 하게 되고 이 출전하게 된다는 게 물론 여기 그 많은 선수들이 뛰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다 프로에 가는 게 아니에요. 프로에 지명된 선수는 극히 일부고 정말 잘하는 선수들만 프로에 지명되는데 근데 하지만 내가 프로에 지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나의 고등학교 일종의 내 고교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의 하나로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뭐 일본 뭐 영화라든가 드라마 같은 데서 뭐 일상적인 대화하는 거에 따르면 고등학교 때 추억을 고시엔을 언급하는 여러 장면이나 뭐 대사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고등학교에 이제 그 야구부에 뭐 자기가 야구를 또 하는 거 좋아해서 고등학교 들어갔지만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하면 야 우리 이왕에 하는 거 저 큰 대회 한번 나가봐야 되지 않겠냐? 약간 그렇죠. 그런 동기 부여가 아까 이제 상군 씨께 얘기했던 2천 몇 학교에 있는 그 학생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한 똑같은 그 각오와 동기 부여로 나가는 대회가 이 고시엔이에요. 맞아요. 최근에 네. 저도 그 뉴스 칼럼을 보다가 알았는데. 그 고시에 그 자기 신입 사원이 있는데 자기 위에 엄청 한 10년 차이 나는 사수가 네. 엄청 일을 잘하고 막 그래가지고 신문에 실리고 그랬을 네. 때 그래서 알고 보니까 고시엔 우승 출신 포수다. 네. 그러니까 뭐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막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건. 실제로도 일본에서 또 이제 그 선수는 아니더라도 뭐 방송 활동하는 연예인들 또 보면은요 자기 학교에서 예전에 또 이제 야구부를 해서 고시엔 대회 본선까지 또 뭐 나갔다는 분들도 계시고 뭐 지역 예선에서 뭐 마지막 결승전에서 떨어져가서 뭐 되게 아쉬워했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 정도 어떻게 보면 이 고교야구 선수권대 이 고시엔에 있어서 일본 사람들의 쌓이는 길은 많이 이제 그게 녹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름의 추억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일본 그 결국 이게 일본 사람들이 하나의 문화가 된 거예요. 고시엔이라는 것이 여름 하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시엔이다라는 게 일본 사람들한테는 그게 강하게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고시엔이라는 게 일본 여름 사회에서의 그런 일종의 문화로 자리 그렇죠. 잡게 된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SNS에서 사람들이 약간 소위 이제 밈으로 말하는 여름이었다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진짜 그거를 네. 약간 상징하는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돼요. 진짜로 딱 고시엔을 상상해 보면은 되게 무더운 날씨에 그 뜨거운 그라운드에서 땀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 선수들과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관중들이 경기장 안에서 응원을 하고 막 브라스밴드 소리가 막 이렇게 나는 브라스밴드 팀의 뭐 치어리더의 네, 막 분위기는 진짜 프로야구예요 진짜 네. 네. 실제로 그 일본 프로야구 선수들이 막 인스타그램이나 막 SNS에 자기 학교가 만약에 고시엔 본선에 진출하면 잘했으면 그쵸. 좋겠다고 네. 포스팅을 하고 그런 경우도 많다 응원합니다 뭐 이렇게 네. 네. 그리고 실제로 프로야구 선수가 가서 보는 경우도 보다가 파파라치 찍혀서 기사가 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괜히 NHK 이런 데서 매일매일 일일이 한 경기 한 경기 생중계를 괜히 하는 게 전경기 생중계. 전경기입니다. 네. 이게 중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뭐 이제 그 NHK는 아무래도 국영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그 시즌이 되면은 원래는 NHK가 그 6시부터 8시까지는 이제 오하요 니혼이라고 니폰이라고 이제 그 아침 방송을 해요. 아침 방송 끝나고 이제 뭐 이후에는 뉴스 끝나고 이제 뭐 드라마 하고 또 이제 아침 방송 하는데 고시엔 기간 동안은 그 뉴스 끝나면 바로 넘어가요.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아침 드라마까지는 하는구나. TV 소설. 네, TV 소설 15분짜리니까 그거 넘기고 바로 중계에 들어가요. 네. 그 정도로. 그리고 또 이게 NHK는 채널이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상파로는 없으니까. 서브 채널인 교육 채널이라고 있어요. 이 채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같이 또 이제 그러니까 EBS 같은 거죠. 네, 그렇죠. 네. 동시에 또 같이 중계할 정도로 하고 있고 또 추가로 NHK에서만 방송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 U2죠. U2하게 또 이제 중계하는 방송사가 그 오사카에 연고를 두고 있는 ABC 아사히 방송이라고 하는 그 방송사가 있어요. 거기도 이제 이 경기를 이제 그거는 이제 칸사이 지역 칸사이 지역 쪽 네. 중심으로 이제 중계 오사카 교토 그쪽 네, 지역 그쪽 네. 중심으로 이제 중계를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고시엔 대회의 이 후원사 중 한 곳이 아사히 신문이거든요. 아사히 신문이고 그 ABC 아사히 방송이
아사히 신문의 100% 지주 방송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사히 방송에서도 이제 유의하게 이렇게 또 중계를 하고 있고 또 거기는 또 이제 매번 매 이제 뭐 몇 뭐 제 1회차 2회차 이렇게 끝나잖아요. 밤 10시쯤인가 10시 반쯤에 이제 그렇죠. 열투 갑자원 이제 한문으로 그러고 일본어로 표현하면 레토 고시엔이라는 건데 그 일종의 이제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네. 라이브로 I love baseball. I love baseball처럼 그렇게 하이라이트 네, 하이라이트로 해서 하고 있는데 참고로 거기에 이제 메인 MC 격이 누구냐면은 저기 만화 그 H2에서 많이 얘기했던 그 안경쓴 포수 네 후르 지금 아. 지금 이제 방송 이제 방송 해설도 많이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제 후르타 아치아라고 네. 그분이 이제 메인 MC로 그쵸, 일본의 이렇게 또 전설적인 포수였죠. 네, 네 그분이 또 이제 진행을 할 정도로 되게 그쪽 그 ABC에서도 그 이런 고시엔 대회를 엄청 또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열투 갑자원 같은 경우에도 진짜 그 참가했던 그 선수들의 이야기 인터뷰를 하면서 그 뒷이야기 같은 거를 되게 자세하게 풀어내주고 이러면서 스토리텔링을 되게 잘하거든요. 예. 그걸 몇 개를 좀 본 적이 있는데 되게 잘 녹여내더라고요. 오죽그랬으면요. 오죽그라면요. 그 2018년이었나요? 그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고시엔이 100회 아니 100회 되었나 99회 되었나 아마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MC가 MC를 누가 했었나 특별 MC였는데 그 혹시 아라시라는 그 그룹 혹시 아시나요? 알죠, 일본의 예. 대표 지금 이제 잠시 활동을 잠시 네, 중지했는데 예. 아라시의 이제 아이바 마사키 씨가 MC로 나와가지고서 또 진행도 했었어요. 그 정도로 근데 네, 그 정도로 그 많이 또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네. 예. 보니까 오프닝 이제 엔딩 뭐 이런 거 부르는 아티스트들도 이 프로그램 아티스트들도 어마어마하네요. 라인업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네. 아까 네. 말씀드렸던 아이바 마사키 씨가 속해 있던 아라시도 이 그 열투갑자원의 그 그 시즌 테마송을 네. 또 불러줬었어요. 맞아요. 보니까 AKB48도 네. 있고 포티에잇입니다. 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어마어마하네 아무튼. 네. 와, 그 정도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이런 게 거의 하면은 거의 뭐 준결승 결승이나 아 그렇죠. 네. 거의 뭐 이제 거의 끝에 가서야 이제 좀 중계를 해주거나 아 그렇죠. 아, 그리고 저희는 네. 케이블 SBS 스포츠나 이런 데서 해주거든요. 보통 요새는 요즘은 스포티비예요. 맞아요. 스포티비에서 아, 스포티비 뭐 시리 공개하고 시리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예. 하주는 그런 형태이긴 한데 이제 아, 그만큼 예. 일본 사회에서는 이미 많이 이제 녹아들어 있을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잖아요. 원래는 한국에서는 이제 고기야구가 워낙 이제 인기가 엄청나게 붐했던 시기가 이제 있었고 옛날에 프로야구가 네. 생기기 전에는 고기야구가 네, 프로야구 생기면서 고기야구는 좀 시들어갔는데 근데 일본은 프로야구가 이미 잘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훨씬 잘 되어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런데 네. 고기야구가 잘 되어 있는 이유는 이것도 이거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그 아무래도 언론의 주목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선수들이 잘해서 어차피 일본도 드래프트 회의가 열리거든요. 근데 또 그것도 하필이면 그 드래프트 회의도 되게 크게 열어요. 중계가 될 정도로. 우리나라도 드래프트 일단 중계되지만 약간 스케일이 엄청 다르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지명돼 있는 학교의 선수들이 있지만은 일단 고시엔에서 우승한 학교의 선수, 그 대회에서 또 엄청 빛내줬던 선수는 무조건 1순위거든요. 그 선수를 누가 채가느냐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고시엔에서 정말 그 진짜 모든 거를 해서 결국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가면은 그 앞으로에도 쉽게 말해서 또 순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걸로는 일단은 역사가 오래됐어요. 고시에는 지금 올해 대회가 104회째예요. 네. 그러니까 100년이 넘었다는 거죠. 이게 100년이 넘은 그 일본 고교야구의 역사가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천 몇 개가 넘는 학교들이 존재하고 그 야구부가 탄탄하게 계속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그 문화가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고교 야구 팜 자체가 탄탄하게 이어져 오면서 이게 방송과 아까 말 정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방송의 중계와 언론의 주목도와 함께 적절하게 믹싱이 되다 보니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그게 끝까지 인기가 프로야구가 출범된 이후에도 쭉 이어져 왔던 거죠. 예. 그 결국 일본의 국기로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국기가 야구인 것처럼 이 야구 인기 중에 하나가 고시엔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요. 예.
자, 그럼 다음 이제 넘어가서 가 이제 아마 근데 헤이키님은 모르셔가지고 준비를 못하셨던 거 같은데 그러면 네. 두 분이서 이제 좋아하셨던 작품들 과연 고시행 관련된 많은 대중문화 작품 중에 네 진짜 많은 작품이 있는데요. 저는 진짜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거는 제가 정말 재밌게 봤던 만화 H2가 있습니다. 아 H2 아까 제가 살짝 네, 얘기는 했었지만 네 H2 작가 이 아다치 미츠루 이분이 아, 엄청난 분이죠. 사실 이분이 고교야구 고시엔 배경으로 한 작품들을 되게 많이 엄청 많네요. 만들었어요. 터치가 있고 터치도 되게 유명하고 터치 H2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냐 믹스 최근에 믹스 뭐 마이크 크로스 되세요? 게임 예 네. 믹스 크로스 게임 이런 네네네.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거는 저는 터치도 봤었고 뭐 크로스 게임도 보고 그랬는데 H2만큼 가장 강렬했던 작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H2가 제일 재밌었는데 이게 정말 H2의 뜻이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히로고 그 히로의 친구이자 라이벌이 히데오라는 선수예요. 네네. 이 두 명의 남자 주인공과 또 여자 주인공이 히로의 소급 친구인 히카리 그다음에 히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이 히로 야구부 팀의 매니저 하루카 이렇게 여자 주인공들이 있는데 이 네 명의 이름들이 다 앞에 H예요. H. 아 그렇네요. 네, H2라는 게 뭐냐 여기서 배경에서 히데오 아까 히로의 친구 히데오가 히카리랑 사귀고 있고 히로는 이제 히카리를 약간 뭐냐 소급 친구인데 약간 짝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품고 오다가 이제 하루카를 만나게 되면서 작중에서 이제 하루카와 이어지게 되는데 약간 그래서 그런 주인공들의 심리를 되게 적절하게 버무리면서 이게 사실 이 아다치 미츠루 이 작가가 야구 고시엔 이걸 배경으로 하지만 사실 이 장면에서 야구 장면은 막 이렇게 역동적이거나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 작가의 특기이긴 한데 이 작가는 사람 심리를 굉장히 절묘하게 표현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뭔가 약간 그 느낌이 들어요. 뭔가 그 야구를 이용해서 네. 네.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네. 약간. 약간 청춘 드라마를 되게 잘 풀어내는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거 보면은 근데 딱 여름 배경이랑 이런 게 되게 생각나고 이 작품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걸 되게 인상 깊게 보고 오마주한 게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는 델리 스파이스의 노래 그 고백. 네, 네 고백. 그거 유명하죠. 그렇죠. 네. 그 고백이 H2 이야기를 담았다는 가사가 H2 이야기를 담았다는 게 거의 정설로 퍼져나오고 있고 그거 들으면서 하면 H2를 네. 보시면은 또 아 약간 맞아요. 뭔가 H2 느낌이 보고 난 다음에 좀... 그 네. 노래를 들으면은 가사가 딱 그 주인공들 네 명 그 마음과 딱 와닿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드라마로는 응답하라 시리즈. 네,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아, 그 배경 그게 네. 나왔었죠. 네. 응답하라 시리즈가 약간 H2 참고한 느낌이 H2로 약간 참고한 게 있다고 했었어요. 약간 그. 칠봉이가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요? 제가 그러니까 아니 전체적인 네. 그 러브라인이나 그런 것들이 응답하라 1997도 그랬고 예. 아까 제가 그 얘기 딱 하고 있었는데 그게 맞네요. 뭘 이거 딱 한국 드라마용이다 완전 내용이 네. 그렇게 또 보니까 딱 주객이 전도되는 거 한국 드라마에서 그 나왔는데 맨땅 헤딩이라고 옛날에 아니, 아이고 세상에 그거도 약간 주객이 전도돼서 그렇죠 이거. 많이 전도됐죠.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고시엔을 또 절묘하게 표현하고 이 인간 뭐냐 요 사람 네 명 간의 요 관계를 정말 적절하게 작화로 되게 잘 표현했어요. 진짜. 작화로도 잘 표현했고 또 사실 또 이제 그 야구 씬 같은 것도 생각보다 센카와하고 메이와가 잘해요. 아니 사실 히로 여기 아다치 미츠루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다 먼치킨이긴 한데 그런 스타일이고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얘네들이 분명히 프로 리그에서도 뛸 것 같아. 아니 히로 같은 경우는 아다치 미츠루 작품에 나오는 어떤 선수들 어떤 주인공들보다 정말 먼치킨이에요. 타치야보다 아니, 잘했고요. 아마 터치에 나오는 네. 고등학교 선수가 150을 기본으로 던지고 막 구종이 6개 7개 막 이래. 아니 구종이 그 정도는 아닌데 속구가 막 150이 그냥 빵빵 넘고 160까지 나오는 그 정도도 있고 고속 슬라이더를 막 던지고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오타니 같은 그러니까 느낌. 그렇네요 진짜. 히데오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오타니 타격 버전. 네. 어 그러면은 뭔가 뭔가 쳤다 하면 홈런. 네. 어 그러면 뭔가 히로와 히데오를 합친 게 지금의 그러니까, 오타니 아닌가요? 약간 그러면? 그 느낌이 나긴 해요. 아, 네. 네.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메이저 리그 네. 가면 만장일치 MVP 받을 수 있는. 네. 아. 작중에서는 이제 히로랑 히데오가
그 고시엔 중결승에서 맞상대를 하는데 뭐 그거는 스포라서 알려드리기 어렵고 직접 궁금하시면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아, 아다치 미츠루 선생님 대체 몇 수 앞에 내다보신 겁니까? 참고로 아다치 미츠루 작가님은 야쿠르트 팬이래요. 아 맞아요. 그래서 네. 그게 있어요. 뭐냐면은 팀 같은 팀의 멤버인 노다라는 그 포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 히로와 히데오의 친구. 그러니까 네. 중학교 때 히로와 히데오가 같은 학교였어요. 그리고 근데 이 노다라는 친구도 같이 야구를 셋이 같이 계속 쭉 하면서 이었는데 노다는 이제 히로 따라서 히로랑 같은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히로랑 이제 배터리를 이루게 된 거죠. 그렇죠. 네. 생카하러 갔죠. 네, 생카하러 갔는데 하필이면 그 노다라는 캐릭터도 안경을 썼어요. 아. 더군다나 포지션이 포수예요. 포수. 안경 쓴 포수.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이쪽에 명대사죠. 안경 쓴 포수를 조심한다고. 네. 그래서 그 모티브가 누구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투갑자원의 그 MC도 하고 있는 후르타치야. 예, 네. 그거를 그 모티브로 한 캐릭터라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후르타 선수가 일본의 전설적인 그 포수. 우리로 치면은 누구라고? 이만수? 네, 이만수 네, 그렇죠. 박경환. 네, 이만수 박경환 네. 그 선수들과 견줄 만한 네, 진짜 일본의 전설적인 포수였어요.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진짜 그분은. 네. 자, 그러면 정군님. 네,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추천해 드리는 이제 작품은 이제 아까 상군 씨는 이제 만화를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네. 이제 영화인데. 네. 영화인데 고시에는 고시엔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했을 때 이제 그 지금 열리고 있는 고등학교 야구 대회의 이야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 이제 그 어게인이라고 하는 일본 영화입니다. 네, 어게인이라는 일본 영화인데 이게 원래는 이제 시게마스 키오시라는 작가의 그 소설을 이제 그 영화했던 작품인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 아까 고시엔 얘기를 했지만은 고시엔에 이제 뭐 지역 예선까지 겪어봤던 분들의 이제 소위 이제 OB팀이라고 많이 그러죠? OB팀들을 초청해서 열리는 실제로 있는 대회요. 마스터즈 고시엔이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OB 선수들 각 학교의 OB 선수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하는 그 대회인데 그 실제로는 경기장도 그 고시엔에서 열립니다. 한신 고시엔구장에서 열리고 근데 이제 또 그렇다고 이제 여름에 하기에는 다 어르신들이라 힘들고 이제 이거는 이제 11월에 열리고 올해도 열려요. 올해는 이제 11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이제 열릴 예정인데 이것도 생각보다 후원사들이 많습니다. 네. 후원사들이 많이 열 정도로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어게인이라는 이 그 영화가 사실 이제 스토리상으로 이게 스토리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마스터즈 고시엔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사실 그 한 학교에서의 과거에 그 지역 예선 결승전까지 앞두고 있던 팀이 자기네 속해 있던 선수 한 명이 폭력 사건을 일으키면서 이게 그 아예 출전이 아예 그냥 뭐 기권 처리가 된 거예요. 기권 처리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아까 그 폭행했던 그 선수의 딸이 이제 다시 이 그 자기 아버지가 속해 있었던 팀에 그 과거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마스터즈 고시엔 대회 하면 나가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이제 약간 추억을 이렇게 좀 돌아보고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지금 실제로 지금 티빙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네, 티빙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고 사실 배우진들도 보면은 엄청나요. 지금 뭐 일본 드라마 많이 좀 즐겨 보시는 분들이면 뭐 많이 아시는 뭐 나카이 키이치 뭐 야나기 바토시로도 있고요. 뭐 젊은 배우들 중에서는 뭐 그 하루라고 하는 여주인공을 이제 하루라고 하는 배우가 또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뭐 되게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오고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릴 텐데 참고로 이 그 나카이 키이치 씨가 연기한 사카마치라는 그 배역의 아역이 누가 했냐면 이제 쿠도 아스카라고 하는 그 남자 배우가 그 아역으로 했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게요. 그 배우의 아버지가
지난 시즌까지 소프트뱅크 호크스에서 감독을 했었던 쿠도키미야스 감독이에요. 네. 또 쿠도키미야스 감독도 이제 고시엔을 통해서 이제 프로 데뷔를 했었고, 그 정말 오랜 시간 투수셨거든요. 오랜 세월 계속 오랜 커리어 생활 끝에 이제 소프트뱅크 감독하셔서 은근히 이분이 한국 선수들하고 또 미안합니다. 한국 선수들하고 인연이 되게 많아요. 이승엽 선수 요미우르 있었을 때 상대 투수로서 홈런도 맞았었고요. 또 이제 감독으로서 이대호 선수하고 또 같이 이렇게 또 해서 일본 시리즈 우승까지 차지했을 정도로 되게 유명한 그 선수셨는데, 이제 그분의 큰아드님이거든요. 그분의 큰아드님이 또 이런 이 드라마 이 영화에 나올 정도로 되게 이 괜찮고, 개인적으로 이게 좀 설명드리면 어느 정도 스포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한번 보시는 거, 찾아보시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2015년 제16회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작이었고 그리고 보니까 추천사가 있는데 이게 포스터에 그러니까 국내 공식 이제 포스터인데 LG 트윈스 이병규 지금은 전 코치님이죠. 네, 이제 전 코치님이죠. 아무튼 그 당시 선수였고, 네. 야구 선수로 코치님 아닌가? 이군 코치님 인스트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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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격 인스트럭터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 당시 선수로서의 평이, 야구 선수로서 그들의 꿈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기에 더 큰 감동으로 본 영화다.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실 이 그 영화의 배경지인 카와고에라는 지역도 실제로 그 사이타마 현에 있는 지역 이름이거든요. 관광지로 유명하죠. 네, 그런데 그러다 이 카와고에 고등학교하고, 아 실제로 있는 학교는 아닐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카와고에가 지역 예선 결승까지 올라가서 이제 그것만 이기면은 우리도 이제 사이타마 대표로 본선 나가는 건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폭행 사건 때문에 기권을 당했으니.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시엔에서 폭력 사태 뭐 이런 거 관련된 게 실제로도 있었고, 예. 또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H2에도 폭력 사태랑 관련된 게 나와요. 예. 그 소재가 등장하고 그 주요 빌런이라고 해야 되나, 빌런 선 중에 한 명 캐릭터도 폭력 그 문제가 있는 투수, 예. 약간 그 이미지로 나온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뭐 우리도 실제로 뭐 아 그죠 예. 네, 실제로 프로야구에서 폭력 이런 네. 문제가 있었던 게 실제로 있기도 했고, 예.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진짜 뭐 그런 폭력 소재 같은 게 많이 나오긴 하죠. 예. 저는 짧게만 얘기하면은 아까 전에 H2는 지금 찾아보니까 국내 만화책은 이제 정식 발매가 됐는데 네. 그렇죠. 애니메이션은 정식 방영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네. 네, 신기하게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소재가 소재다 보니까요. 네. 저는 그걸 못 봤고, 저는 이제 그 대신 국내 정식 방영된 것 중에 크게 히드루베어를 봤었어요. 네. 네. 그 영화 그것도 그 작품도 유명하죠. 네. 네. 이 작품이 근데 아마 그건데 이게 애니맥스에서 아마 국내에서는 했었던 걸로 기억나고 우리말 더빙을 해가지고 나왔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이게 매우 스토리가 느려요. 전개가 진짜 거의 이닝 하나당이 거의 1회야. 하나가 거의 이닝인데 1회 초가 뭐 거의 1회 이런 식으로. 한해가 이제 1회전인데 아무튼 1회전이 1기고 뭐 2회전이 2기 막 이런 거의 이런 느낌인데 엄청나게 이제 느린데 그 대신에 느린 만큼 각 선수나 이제 코치 뭐 스태프들 뭐 이런 각 선수 이제 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제 던진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또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속 생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약간 바둑 두듯이 그런 게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예, 예. 그런 한수 하는 그런 게 좋아서 야구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아 이게 던지는 사이에 뭐가 있겠구나라는 거 이제 투수와 이제 타자와 투수와 배터리와 관계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든지 뭐 그런 걸 느낄 수 있고 저는 이제 이쿨이라고 하죠. 보통 일기의 이쿨. 네. 일기 이쿨의 주제가가 오프닝이 너무 좋아요. 청춘라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거 들을 때마다 좀 우울할 때 있어서 활기 찾을 때 딱 좋은 노래예요. 네네. 청춘라인이라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이거하고 또 약간 비슷한 크게 히드루며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을 주는 작품이 개인적으로 또 이제 다이아몬드 에이스라는 또 작품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마 요즘 최근에 야구 팬들은 그 고시엔을 접하는 만화 중에 이 다이아몬드 에이스 많이 언급했어요. 그거 많이 네. 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요즘이란 표현이 뭔가 우리가 좀 약간 좀 라떼 느낌인데 이게 뭐 야구의 다이아몬드 에이스 또 배구의 하이큐 네, 약간 그런 느낌. 네,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은 좀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조금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메이저가 있었고, 아, 그죠. 그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4번 타자 왕종훈이 있었고. 아, 오랜만이에요. 4번 타자 왕종훈 진짜. 하여튼 고시엔을 소재로 한 만화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일본의 그 하나의 거의 일종의 문화 같은 걸 잘 이제 실제로 명탐정 코난에서도 고시엔을 소재로 한 당연히 있겠죠. 범죄 예. 이런 게 당연히 그러니까, 소재가 되겠죠. 예. 네. 당연히 뭐 일단은 코난이 가는 곳에는 뭐가 터지니까 어디 가게 뭐 토란이 고시엔 한번 보러 갔겠죠. 뭐 딱 보아하니. 아, 생각해 보세요. 고시엔에 고시엔 구장에 코난하고 김전일이 있다 생각해 봐요. 예, 그럼 벌써 사건 나지. 두 명이 죽었네요. 또 누가 아, 죽는 거야 거기서는? 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토국제고등학교가 이번에도 또 올라왔습니다. 아 그러게요? 여름 본선에. 예. 교토부 대표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도요. 예. 예. 2회 뭐 2회 연속이라고. 참고로 하던데. 작년이었죠. 작년에 준결승까지 진출하는 그 쾌거를. 예, 쾌거를 달성했었는데. 올 시즌에는 진짜 어디까지 갈지 오늘 사실 오늘 경기가 있어요. 그 개막전 첫날에 첫날 첫째 날 경기 때 이게 오후 경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네. 아, 그렇군요. 세 번째 경기라서 사실 아까 오전에 잠깐 봤는데 아침에 오늘 아침에 원래 9시에 개막식을 하고 개막전을 치를 예정이었어요. 근데 비가 좀 내리고 있어 가지고 경기가 많이 연기가 돼서 2시간이 지금 딜레이가 돼가지고 11시에 시작을 했어요. 네네네네. 그 실제 경기. 그래서 아마 지금은 아마 경기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예. 근데 좀 재밌는 게 이게 참 그 제 1경기로 배정받은 팀들 간의 경기는 이게 좀 뭔가 되게 허무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아 그렇죠. 개막전이 개막전이라고 좋은 게 아니군요. 아니 정말 지는 팀은 바로 탈락이기 때문에 그냥 가요. 그냥 가는 거예요. 팀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냐 고시의 명장면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흙 담아가지고 흙 담아가는 거죠. 아, 그 네. 눈물을 그 게임에서도 그거 제막 지어놨는데 막 게임 보니까 그 뭔가 그 떨어졌다는 그 허무함과 그거에 언제, 대한 분함과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고시엔에 있는 흙을 담아간다. 그게 전 일종의 전통이 되었죠. 이제. 이번에 제가 이거를 이번에 또 올해 참가팀을 쭉 봤는데 야 이 팀이 또 나가네라고 싶은 학교들이 몇몇이 보이어요. 네. 네. 특히 저기 간사이 지방 쪽에 많이 있어요. 간사이 지방 쪽 때 네. 특히 오사카 토인 고등학교. 거기 진짜 명문이에요. 네. 거기는 명문이, 우리로 치면은 네. 진짜 뭐 휘문고. 네. 그러니까 여기 간사이니까 경남고. 경남고. 아 그렇죠. 경남고 마산고. 경남고 부산고 뭐 경남고 느낌 거의. 예. 그리고 또 이 또 가장 많이 나가는 팀 중에서 이제 세이리오 고등학교라고. 아, 예. 거기는 그 학교는 또 이제 가장 유명한 배출했던 유명 이제 스포츠인이 이제 축구의 혼다 케이스케. 아. 그리고 야구의 마츠이 히데키. 와. 그런 또 어마어마한 몬스터. 예. 어마어마한 분들을 또 이제 배출했던 학교. 뉴욕 양키스. 네. 최초의 동양인 4번 타자.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오늘 이번에 녹음 준비하면서 올해는 또 어디 학교 쭉 보는데 어 얘네 또 나왔어?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미고교 여기도 참 오미고는 단골이다. 예. 그렇죠. 그 킨키지방 아닙니까? 예 시가 아니 시가 지방. 아 시가 예. 시가 돼서 네, 온다. 예. 오미 참고로 오미라는 게 제가 그 즐겨하는 게임 그 용과 같이 시리즈 거기에 나오는 야쿠자 이름 오미 연합이라고 있거든요. 하필 거기도 딱 간사이 거기에요 무대. 그죠 시가도 약간 서일본 네. 그쪽이라서 그러니까 근거지가 이 한자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오미. 그래가지고 괜히 뭔가 익숙한 느낌. 아 그런 게 있었네. 원래 저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거기 이제 크게 들어도 여자 매니저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보니까 이제 옛날 과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네. 여름 대회 이제 보니까 선수 그라운드에 보조하러 올라갔다는 이유로 매니저가 퇴장된 사례가 있었고. 맞아요. 네. 아 몰랐네 그거에. 그러니까. 그 연맹 규정에는 뭐 그라운드가 위험하니까 여자가 남자들 사이에 섞여서 뭐 출전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에 준하는 연습 참가를 불허한다라는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실 뭐 우리나라 프로 야구에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감독 그러니까 외국 지도자가 외국인 지도자예요. 그럼 옆에 통역 멤버 같이 붙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외국인 코치라는데 통역이 먼저 올라온 바람에 그것 때문에 또 이제 퇴장당한 그런 격도 있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2017년부터는 이제 헬멧을 착용하는 걸로. 네네네. 아 왜 그러면 체육복 차림으로 이제 그렇죠. 입는 걸로 일단 여자 매니저 그라운드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게 참 신기하네. 이게 그러니까
그 고시엔에서도 있었고 스모에서도 옛날에 있었어요. 스모에서도 옛날에 좀 논란이 그거는 네. 진짜 좀 되게 사회적인 논란이었었죠. 그쵸? 그거는 네. 스모에서도 옛날에 스모 경기 도중에 그 인사말을 하던 시장? 시장이 뭐 네네네네. 의식을 잃고 쓰러져가지고 막 관람석에 있던 여 막 우왕좌왕 하던 중에 관람석에 있던 여성이 그 도효라고 하죠. 네, 도효. 네. 그 그러니까 그 스모 우리 팀에는 뭐 모래판 이런 네, 거. 거기 위로 올라가서 응급조치를 시도했는데 갑자기 장례 아나운서가 여성은 도요에서 내려가 주십시오라고 안내 방송을 내보내가지고 엄청 욕을 먹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거냐? 남자 매니저는 뭐 안전이 보장되는 예, 예. 증거 있냐? 그러니까 뭐 예. 남자 매니저금 날라오는 거고 뭐 다 피하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스모는 워낙 전통적인 국기다 보니까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지만 약간 그런 거죠. 약간 좀 소위 말해서 정말 꼰대적인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진짜 시대착오. 어디 약간 그런 거네. 어디에 그런 거잖아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약간 정작, 그런 게 있어서. 정작 스모 경기도 보면은 여성분들 되게 많이 보거든요. 가끔 뭐 NHK 그 뭐냐 월드 프리미어? 월드 네, 프리미어 네, 가끔 해요. 네. 그렇게 네. 거기서 나는 뭐 축구나 야구를 보고 싶은데 이상하게 맨날 스모를 해서 내가 많고 우리 팀에는 그거예요. 무슨 전라장사 추석장사 그런 거예요. 추석이나 네. 설날에는 KBS 타시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사실. 아니 뭐 스모가 일본 국기니까 그렇다고. 근데 아무튼 그 가끔 스모 경기 이렇게 보고 있으면 관람석에 여성 관객 되게 많아요. 아, 씨름도 그래요. 씨름도 이게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이제 유튜브 이제 알고리즘이 터진 덕분에 네.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아, 그것도 있지만 그때는 이제 KBS가 그 씨름의 네, 이야기였네요. 네, 그것 때문에. 그거 연예 때는 그때 저는 아직까지도 그 제일 좀 보다가 그 영상을 보다가 웃겼던 그 코멘트가 뭐였냐면은 아 이제 이런 그러니까 저 여성 팬들이 아 이런 거 어? 그동안 할아버지 어, 할머니만 봤냐고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 아무튼 뭐 약간 이런 네. 그런 논란들이 있긴 한데 이게 좀 바뀌어야죠 바뀌어야죠 예 그거는 진짜 바뀌어야 돼요 네. 아무튼 이제 지금까지 아, 여성들도 스포츠를 즐길 권리가 맞아요. 충분히 있는 마당 그렇습니다 고시엔 얘기를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벌써요 이게 한 시간 가까이 했어요 저희가 아하. 지금 그런데 우리 솔직히 말해서 오늘 반반 아닙니까 지금 분량이? 네 반반이죠. 네 아무튼간에 저희가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그러게요. 연장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연장을 한 거였어요. 원래 저희가 2시간 이야기인데 2시간 반을 늘린 거였는데 제가 아무튼간에 탑편부터 거의 1시간까지 해버렸네요. 네 저희가 그 다음 시간에는요 미리 연쿠시나 이제 궁금하신 분들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면 왓챠에서 공개 중인 하나이글스 클럽하우스 유작품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